전 시간에 두부의 7가지 효능 알아봤는데요. 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또 어울리는 음식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권식 시작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 두부. 가장 좋은 점은 대두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요리법이 다양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육류 대신 단백질을 보충할 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도 또 만성 위장병이 있어도 유용합니다.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폐경기 여성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뇌의 노화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칼슘, 칼륨, 무기질이 풍부해 해서 성장기 어린이나 환자의 영양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전 시간에 원두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두부를 얼리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일반 두부보다 대여섯 배 증가하고 영양 성분 함량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보관 기간도 길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원두부를 요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부를 구입하셨는데 금방 드실 게 아니면 구입 후 바로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구입한 상태 그대로 냉동하시면 되고 사용 후에 남은 두부는 80% 정도 잠기게 물고 밀봉한 후에 냉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에서 얼려야 하는데 원두부의 보관은 최대 한달 정도라고 합니다. 두부를 냉동시키면 색이 연한 갈색처럼 되지만 해동하면 본래의 하얀색으로 돌아옵니다. 해동할 때는 상온에서 녹이거나 미온수에 얼려진 두부를 용기 그 상태로 담궈서 녹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해동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녹으면 손으로 눌러주거나 접시를 사용해서 두부의 수분을 쪄 주면 되는데 얼어있는 두부의 경우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이렇게 하셔도 쉽게 뭉개지지 않습니다. 두부를 냉동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간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때문에 해동 후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씹는 느낌이 더 쫄깃해지고 양념을 잘 흡수해서 맛있어집니다. 중국 음식에 원두부가 많이 사용이 되고 한참 인기 있었던 마라탕에도 원두부를 많이 이용합니다. 두부를 음식에 자주 사용하시거나 소비기한 지키기가 어려워서 자주 버리신다면 얼려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해조류입니다. 콩과 두부에 사포닌 성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면역력과 항암에도 도움이 되지만 몸속에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인데요. 두부와 된장은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낮춰주고 유방 항암, 폐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강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부를 넣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인데요. 너무 짜지 않게 된장의 염분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근과 양파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두부는 당근, 양파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올라갑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비타민 E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의 항암 성분인 퀘르세틴도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같이 익혀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 양파 조림이나 두부 야채전이 여기에 딱 맞는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달걀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 건강에 좋습니다. 그중 달걀에는 단백질, 아연,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합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E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두부에도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데 머리카락의 성장을 돕고 달걀과 두부를 같이 먹게 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올라갑니다. 토마토입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토마토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두부 속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깻잎입니다. 깻잎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또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억제해 줍니다. 이때 두부와 함께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수산칼슘이 생기면 몸에서 칼슘 흡수가 줄어들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로결석 같은 질환은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시금치와 두부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시금치를 먹을 때는
때는 데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 옥살사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고 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치면 50% 정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부를 먹을 때 이런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되도록 따뜻하게 먹는 게 좋고요. 설사를 잘하는 체질이라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부에는 퓨린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두부는 찬물에 헹구면 응고제가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또 두부는 구매 후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장기 보관할 때에는 냉동 보관 추천합니다. 두부를 물에 담가서 위에 소금을 뿌리고 보관하면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게 좋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게 오래가는 비결인데 차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냉장 보관의 기한은 5일 정도입니다. 두부는 국내산 콩 100%로 만든 것을 구매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에 안전합니다. 응고제의 경우는 깨끗한 바닷물에서 얻은 천연 응고제가 가장 좋고요. 소포제의 경우는 두소수지나 폴리소르베이트는 소량이라도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포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현미유, 올리브유 등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상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반드시 제조일자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특히 수제두부는 반드시 당일에 제조한 신선한 식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밥상에서 볼 수 있는 만만한 두부. 어떻게 먹느냐,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한약권식입니다. 감사합니다.